자, 그래서 포커스 28 진행합니다. 자, 포커스.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맞죠, 여기? 예, 워크북. 아, 문제풀이 안 했구나. 예, 문제풀이. 아, 문제풀이 할거 남았다. 수고하셨네요. 예. 오케이. 복습을 하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바로 아네요. 오케이. 어디냐, 여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붙여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네? 아, 하나 위에, 아, 이것도 네,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그래서 시제, you listen, 그러니까 밑줄신 동사의 시제에 주의하라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listen도 있고, goes도 있고, look도 있고, stood도 있고, bought도 있는데, 자, 만약에 1번 문제 내가 동그라미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2번도 동그란 답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럼 둘다 동그라미인 이유는 그렇죠. 둘다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looked는 세모했다. 4번도 동그라미입니까? 세모? 세모? 세모.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결국 1번, 2번은 무슨 시제로 그렇죠. 뭐로 바꾼다?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란 얘기고 3, 4, 5번은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걸로 하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you listen to music. 너는 음악을 감상한다인데 너는 음악 감상 중이다는 그렇죠. listen을 ing 하는 방법은 그냥 ing 붙이면 되죠. you are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I a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go for a walk가 뭐겠어요? go for a walk. 뭐 맞든 틀리든 이게 go for a walk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산책 가자가 되는 거죠.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런 표현들은 서술형 아니면 수행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통째로 알아두기. 산책 가다, go for a walk.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she goes for a walk. 그녀가 산책을 간다. after lunch. 뭐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된 거냐 하면은 그녀의 뭐가 됐다. 지금 이 표현 현재 시제니까 그녀의 뭐다?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녀에 대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오케이. 근데 이걸 진행형으로 바꾸면 she is going for a walk after lunch.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 지금 산책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 She is going for a walk. 뭐 나머지는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for가 뭐예요? look for. 그렇죠. 뭐뭐를 찾다라 했죠. 그러면 내 폰을 찾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I was looking for. 그렇죠.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하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안 적겠습니다.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What? 자, 너뭐 하는 중이었니?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너뭐 하는 중이었니?는 What we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휴대폰 찾고 있는 중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 일단 in front of의 반대말 생각해 오라 했는데요. 뭐죠? 그렇죠. behind죠.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뒤에 behind. 그래서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은 우리가 뭐 했다? 서 있었다. 어디에? 그렇죠. 빌딩에 우리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서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we were standing 그렇죠.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은 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중이었다. We were standing.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n front of the building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맞습니까? 그 건물 앞에
다음에 5번. 크리스 bought some meat. 크리스가 고기를 좀 샀던데, 크리스가 고기 사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그렇죠. Chris was buying some m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을지. 또, 그 다음에 some mea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걸 생각해 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building이 우리는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니까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건물 앞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완벽한 문장으로 어떻게 부르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 대답만 듣고 싶다면 이 대답만 듣고 싶다면 무엇 앞에 서 있는 중이니가 돼야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what이 돼서 앞으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in front of가 붙었으니까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갑니까? 이게 되는 거죠. 뭐가 붙어 있으니까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명사가 뭐로 바뀌고 있다? 부사 바뀌고 있다는 거. 어디에 서 있는 중이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 눈에 거슬린다. 급한데 좀 꺼놔야지. 잠깐만요. 갑시다. 자, 그러면 너희들 어디 서 있는 중이었니?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were you? 그렇죠. Where were you standing? 하면 어디에 서 있는 중이었니?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일단 크리스란 대답이 듣고 싶은 거 먼저 크리스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누가 고기 사고 있는 중이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o was buying some meat? 그 다음에 some meat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쵸? 크리스 buying What was Chris buying?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이거 틀렸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는데 한다면 선생님 틀렸다고 할 거고요. 근데 선생님 뭐 하나 표시할까요? 왜하고 어때요? 아무 문제 없나요? 애들 둘 사이? 그렇죠. N으로 바꿔야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렇죠. not이나 묻는 문장에서는 some하고 any 뜻은 똑같은데 any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쓴다 했죠. Who was buying any meat? 누가 고기 좀 사니? 크리스가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사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as he buying? 했더니 he was buying some mea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럼 피터는 전화 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were talking on the phone. So Peter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 같은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 Talk on the phone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전화 통화하다.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Peter was talking on the phone. 피터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 What was Peter doing? 피터 뭐 하고 있었어? What was Peter doing? He was talking on the phon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이티는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케이티 is 그렇죠. Studying two languages 되겠죠. 케이티 is studying two languages.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 해보면 되겠죠. 좀 이따가. 그러니까 Kate is studying two languag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내 고양이들이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My cats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My cats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 요거는 아 더를 빼먹네. Under the chair. 이 대답이 누구 싶으면 이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돼요. Where were they sleeping? 하면 되겠죠. 근데 my cat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 그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They were shopping. 그렇죠. At the department store. 하면 되겠죠. Department store. 그러니까 얘는 왜 밑줄이 꺼져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at the department store에서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자, Katie is studying two languages. Katie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이죠. 자, 어쨌든 two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만듭니다요? How many? 그렇죠. 이제 드디어 languages is Katie. 그렇죠. Is she studying의 형태로 하면 되겠죠. How many languages is Katie studying? Katie is studying two languages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얘만 혼자 보내면 안 돼. 됐습니까? 이게 덩어리를 이루는 건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How many languages is Katie studying? 그래서 몇 개의 언어를 is she studying? She is studying two languages.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래서 my ca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요? Who were? Oh, 드디어. Who was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안 쓰겠습니다. Who was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그 다음, 그때 누가 침대 밑에, 아, 뭐야,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아, 있었다가 아니군요. 있다죠. 그래서 그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is waiting for her. 자, 이게 친구를 했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구분 안 하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Friend. 즈라고 해도 되고 그냥 friend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티가 안 나죠. 영어에선 이거 꼭 티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s. Her friend.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as help my mom. 맞습니까? 오케이.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이런 거본 적이 없어. 헬프의 뜻이 돕는입니까? 헬프의 뜻이 뭡니까? 돕다면 I was help my mom이겠어요? 뭐겠어요? I helped my mom. 오케이, 지니한테 이걸 설명하고 해줘야 되겠구나. 자, 나는 나의 엄마를 돕고 있었다지만 이게 우리끼리 약속은 나는 나의 엄마를 돕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꼭 돕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야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돕고 있었다는 얘기가 돕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I helped my mom은 그냥 나는 엄마를 도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 형? 하고 진행 됐습니까? was help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규칙상. 됐습니까? I was helping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그래서 뭔가 뭐 틀린 거 고쳐라고 하고 있네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일단 you not are painting the door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You aren't painting the door. 또는 그냥 You are not painting the door. 이렇게 하든지 뭐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You're n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You not are는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뭐 누구 사람 무시하나 지금 초딩으로 하나 You not are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sister weren't baking a cake 했는데요.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고 시스터는 그냥 시스터 하면 돼. My sister는 여자 형제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나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My sister가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얘긴데 이 weren't 부분을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그렇죠. wasn't baking the cake 해야 되겠죠. 그럼 wasn't baking a cake 해야 되는 이유는 전부 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wasn't지 she weren't가 어딨냐. 근데 좀 이따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she weren't 할 날이 곧 와요.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she weren't가 돼야 되는 경우. I was죠 원래? 근데 I were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럴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그럴 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게 규칙상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인데 그걸 써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as Tony and Eva drinking juice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토니와 에바가 주스 마시고 있는 중이었니? 라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 워즈가 어디 틀렸던데, 워즈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Drinking juice. 그렇죠. 그 이유는 또? 그렇죠. Were they drinking juice? 그들은 주스 마시는 중이었니?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워즈가 있으면 안 되고, were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지나가면 또 이거 was로 고치는 놈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일부러 다시 틀린 걸로 고쳐놓고 있어요. 아까 전에 했던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틀리게 됐던 원래 문제고요. 동영상 보고 공부할 친구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4번 일단 i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하고 있네요.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그게가 도로 건너고 있는 중이었니? 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is가 뭐가 잘못됐나? is the dog crossing 뭐 도둑 안만 길어봤죠? is고 그럼 is it crossing? is it crossing? 돼요 안 돼요? is it crossing이 안 된다고요? 왜안 됩니까? 되잖아요. 아까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is it crossing은 되죠. 그쵸. 뭐 문제 없는데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된의 뜻이 뭐예요? 그쵸. 그때란 뜻이죠. 그쵸. 그러면 된은 이게 된이 세 가지 뜻이 있었는데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at that time 그때 이 말이죠. at that time은 현재의 순간이야 과거의 순간이야. 그러니까 얘 당연히 얘가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at that time then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is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암만 이거는 아예 뭐 무슨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의 1번은 사람 무시하는 문제였고요. 바보로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암만 길어봤자 암만 2번 3번은 암만 길어봤자 규칙이죠. She wasn't baking a cake. Were they drinking juice?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2번 3번이 유형이 같고 1번은 사람 무시, 4번은 유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굳이 is를 쓰고 싶다, is를 굳이 쓰고 싶다면 이게 아니고 뭐겠어요? now를 써야 되겠죠. Is the crossing the road now? 지금 도로 건너는 중이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now가 아니고 then이니까 이것도 따라서 was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문제로 출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시대로 바꿔라. 그럼 일단 1번 She is sleeping on the sofa가 뭐예요? 그렇죠. on the sofa. 그녀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인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She isn't sleeping on the sofa. 물론 she is not 되고 그냥 안 줄이고 she is not 그렇죠. 다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It is raining now. It is raining now는 무슨 뜻이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뜻없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비주어 비인칭이다 가주어다. 그렇죠. 이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날씨 거리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죠. 자, 근데 이건 의문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지금 비 오는 중이니 하란 말이죠. 그래, 지금 비 오는 중이니는 뭐다? 그렇죠. Is it raining now? 하고 물음표 꼭 써야 돼. 물음표 안 쓰면 틀리죠. 맞습니까? 예, 물음표 썼어 안 썼어? 오케이. 디닌 선생님이 하라는 건잘 하는 친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We were talking about you. We were talking about you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네 호박씨 까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 네 얘기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야! 너내 얘기하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네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렇죠. We weren't you. 하면 되겠죠. We weren't talking about. We were not talking about you. 오케이. 그래서 얘는 we were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줄였을 수 있습니까? 줄였을 수 없어요, 이건. 얘는 추가격이 뭐밖에 안 된다? We weren't밖에 안 됩니다. We weren't. 됐습니까? We were not은 we weren't밖에 안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we하고 were은 추가격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lex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Alex는 그의 무엇을 그렇죠.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인데 묻는 말로 바꾸라 했으니까 입고 있는 중이었니 하고 싶으면 his school uniform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입고 있는 중이었다면 yes he was 아니었다면 no he wasn't 하면 되는 거죠. Was Alex wearing his uniform? Yes, he was wearing his uniform. No, he wasn't wearing i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대화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Are you lying to me? 만약에 좀뭐 이상하고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Are you lying on me였다면 뭔 뜻일까? 라이가 무슨 뜻도 있고 거짓말 하다도 있고 기억이 잘안 나죠. 그렇죠. 거짓말 하다도 되고 거짓말 하다 할때 3단 변신이 라이드 라이드라고 했죠. 근데 얘가 무슨 말 무슨 뜻도 있다. 눕다 놓여 있다. 뭐 사람이면 눕다고요. 어떤 물건이면 놓여 있다고요. 이때 3단 변신이 lie, lay, lain이었죠. 그러면 are you lying on me 하면 너내 위에 누워 있는 나를 베고 누워 있는 중이냐 이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me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lie의 뜻이 뭐다? 이둘 중에 그렇죠.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냐 이 말. 나한테 구라치고 있냐? Are you lying to me?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니까 no. I am not lying to you. 그렇죠. I'm not lying to you. 거짓말하고 있는 중 아닌데요. 맞습니까? 이거 뭐 이거 보통 이제 누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 선생님이 많이 합니까? 저 엄마가 많이 안 하나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집에서 이제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는 얘기예요. Are you lying to me? No, I'm not lying to you. 구라치고 있니? 아니야, 구라 안 쳐. 자, 뭐뭐뭐 Japanese food. 됐습니까? Japanese food. 일본의 음식, 일식이라 하죠, 일식. 그랬더니 No, he's not. He's cooking Korean food. 어쨌든 뭐라고 물었는데 그가 그렇답니까? 아니랍니까? 아니고 he's cooking Korean food가 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대화를 완성해서 상상해보면 여기 뭐라고 물었길래 뭐 재패니즈 푸드라고 뭐라고 물었길래 No, he's not. He's cooking Korean food라고 되어 있을까? 여기에 해석을 이제 완성시키란 말이죠. 여기에 해석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먹는 중이니?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is he cooking Japanese food. 뭐, 그는 일본 음식 먹는 중이니까 아니고 쿠킹인데. 그렇죠. 만드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예. 선생님 그래서 확인해 봤어, 네가. 내가 선생님 뒤에 먹는 중이니 이렇게 들려서. 그렇죠. 그는 일식 요리 중이니라고 물은 거죠. Is he cooking Japanese food? No, he's not cooking Japanese food. He's cooking Korean food. 한식 조리 중이야. 일식 조리 중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Dorothy. 이게 바로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도로시 하면 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이상한 나라에게는 앨리스고요. 뭘 성격인데요. 도로시는 그렇죠. 오세요 합사 애 나오는 그렇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뭐그 사람은 도로시 그 도로시는 아니지만 도로시라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뭐, 그태 뭐야 그 폭풍에 바람에 휘말려서 이상한 나라 딱 이상한 나라 오세 나라 날아간 친구 이름이 도로시였죠. 난그 친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그래서 뭐 어디서 가, 그렇죠. 도로시는 정원에서 그렇죠 일하고 있는 중이었니? 도로시 가든에서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니? 그랬더니 뭐뭐 한 다음에 she was watering the tulips. She was watering the tulips의 뜻이 뭐예요? 튤립에 그렇죠. 그녀가 튤립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라는 말이 와야 되겠어요? 아니다라는 말이 앞에 그렇죠. 그래서 yes, she was. So yes, she was 뒤에 생략된 말 yes, she was in the garden. 그러니까 yes, s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했다? 그렇죠. 튤립에 물 주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배운 걸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기. 그렇다면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지 않대요. 그럼 이거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지 않다는 언제 무슨 형이야?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he isn't jumping on the bed. 되겠죠. He's not jumping on the bed. 그는 침대 위에서 점프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M이 빠졌군요. 예. He isn't jumping on the bed. Okay, is he jumping on the bed? No, he isn't. He's not jumping on the bed. Okay, 그 다음에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니? 언제 무슨 형? 그렇죠. 그러면 넌 놀고 있었니? 그렇죠.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그렇죠. Playing ground.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yes, we were. 그 다음에 아니라면 no, we weren't. 근데 저 지인이 잘하는데 가끔 좀 생뚱맞을 때가 있어. 여기에 너는이라고 했지. 그렇죠? 물론 you가 뭐도 되고 뭐도 되지만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는 이었으니까 대답은 Yes, I was playing in the playground. 만약에 아니었다면 In the playground. 잠깐, no, I wasn't. 헤이. 얘도 왜 연락이 없냐?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연락 없어요? 네. 학교에서 예능 맞나? 같은 반이잖아. 봤어요. 얘네 둘이 같은 반이에요. 아, 얘들 둘이 같은 반이야? 얘네 둘이 같은 반이에요. 와, 그래? 같이는 뭐 나오는 거본거 같은데. 그래? 뭐를 두 개를 같이 쳐? 그래머하고 아 그거? 하나씩 질 거예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쭉 뽑았고요. 그러면 워크북으로 이어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워크북은 오늘 진행형성까지. 진행형성까지니까 27까지 해야 되겠네요. 27 만드는 법까지 했죠. 오케이까지 한번 돌아갔어. 자, 먼저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에 대한 얘기.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케이, 뭐 뜻이 뭐다라는 설명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현재라는 말을 넣어서 보통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뭐랑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now 같은 것과 함께 쓰이는 거. 예. 여기 다 했는데? 여기는 다 했는데? 빠뜨린 게 없는데요? 자, now 같은 거.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 중에 그것이 과거인 건데, 이건 좀 종류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5시에는 뭐였더라? 어제 5시에,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어제가 yesterday이고, 그쵸, 5시에는 at 5니까, yesterday at 5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At 5 yesterday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at 5하고 yesterday 이 표현 보면 이것도 언제고요. 이것도 언제입니다. 근데 어느 게더 크고 어느 게더 작습니까? 이게 더 작죠. 그런 얘기 언젠가 한적 있죠. 우리랑 좀 뭔가 순서가 다르다고. 주소를 쓸때 주소 속에 들어가는 말은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에 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where부터 쓴다고.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이런 식으로. 걔들은 거꾸로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 언제 무슨형은, 과거 진행형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제 5시였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전에는 뭐죠? 3시간 전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거 익혀둬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3 hours ago.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가 된것 같네. 말 나온 김에 before와 그다음에 ago의 차이점. 여기에 vs 하면 versus라고 있고요. 뭐뭐 대 뭐뭐 됐습니까? before와 ago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ago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금 봤던 거 하면 되겠네요. 3일 전에 할까요? 3일 전에 three days ago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before는 before I met you 이렇게 할까요? before I meet you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도 쓰이고 before는 쓰임새가 좀 많단 말입니다. before breakfast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자, 근데 이거 둘이 뭐가 다르냐면은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거 일단 왜 비교를 하냐면 둘다 우리말 해석하면 전에 이런 뜻이죠. 해석에. 자,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과의 차이점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Three days ago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현재라고 얘기했죠. 현재. Three days ago는 그냥 이런 느낌이야. 3일 전에. 3시간 전에. 1초 전에. 그런 거. 근데 before는 어떤 느낌이냐? before는 before I meet you, before breakfast는 어떤 느낌으로 전해냐면 이렇게 전해요. 자,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어떤 덩어리적 전해. 뭐라고 뭐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덩어리적 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둘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2 때 새로운 시제를 하나 배운다고 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배운다 했는데요. 그거 할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는 쿡 전해라 그러고요. 하나는 덩어리 전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언어라는 게, 뭐 전에도 그런 얘기 한거 있어. 언어라는 게, 우리말에 어떤 표현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게 똑같이 영어에 있는 게 아니야. 비슷한 것들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언어라는 게. 뭔가 좀잘 딱딱 맞는 표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해! 뭐 이런 표현은 뭐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조금은 뭔가 느낌이 다르고 전달한 내용도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언어 자체가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똑같이 전해라고 해석되는데, 쿡 전해도 있고, 덩어리 전해도 있다는 건 나중에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휴가 간다고 얘기해. 아닌데, 휴가 간다고. 휴가 가서는 학교를 못 갔을까요? 그치? 그죠? 혹시 지난주에 뭔 얘기했나요, 나한테? 아, 어. 제사. 아, 제사 제사. 있었고. 아, 누가 제사. 제사였더라? 아, 지민이 제사였구나. 그래서 그런가? 자, 그래서 전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뭐, 요까지 했는데 뭐 설명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귀찮아서 쓸데없는 말이 많은가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이고,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곳곳에다가 방아쇠를 하나씩 딱딱딱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시계를 탁 밟으면 팍 터지게 줄줄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다는 거에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덩어리적 전해와 쿡 전해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과거 진행형과 함께 사용되는 건 비포겠어요? 어고겠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과거 진행형을 하면서 내가 이게 뭐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이런 다음에 여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덩어리입니까, 이게? 이게 어떤 순간 진행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결코 덩어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은 비포랑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뭐 전에라는 표현과 함께 하고 싶다면 3시간 전에 뭐뭐 3시간 전에는 뭐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런 거할때 3 hours ago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숙제를 하고 있다는 당연히 I am doing homework. 그렇죠. Now가 보이죠. 그 다음에 I was then. 그렇죠. then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fter that도 있고요. 뭐 if so도 있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이건 at that time이고 at that time이나 then이나 아,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이 있죠. 어쨌든 if so는 아닙니다. 1, 2, 3 중에 세 번째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8번이니까 29번으로 갑니다. 이제 not 넣는 것과 뭐 묻는 거. 그러니까 뭐, I was not sleeping then. 나 그때 자고 있는 중 아니었는데.
이런 거라든지, Were you sleeping at that time? 뭐, 그때 자고 있는 중이었니?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she's not dancing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춤추고 있지 않았다는 they. 그렇죠. 여기에 dancing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축약형.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그러니까. Okay. Were they dancing at that time? No,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그 다음에 너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니? 언제 무슨 영?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뭐다? Studying English now. Studying English now.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지인이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과 단점이 몇 가지. 선생님은 그동안 수업 좀 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너는 아주 강력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질문에 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뭔가 따라 해야 될 순간에 따라서 말하는. 예,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야.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필기하려고 하는 습관. 그 다음에 단점은 늘 얘기하듯이, 이거는 쉽게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좀 힘들긴 한데, 뭔가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뭐, 그 드라마 속 요즘 유행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즘 유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TV에 뭐 하는지 안 보기 때문에 뭐 내가 요즘 유행하는 뭐 유행어 같은 거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에 빗대서 얘기하면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아, 이게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충은 알더라고요. 자,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Yes, I am studying English now. No, I'm not English. I'm studying English now.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형이니까 너 그때 영어 공부 중이었니? 하고 싶으면 Studying English then 하면 되겠죠. Yesterday English then 그랬더니 Yes, I was. No? 그렇죠. No, I wasn't. 과거 진행형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의 과거형. 자, 우리가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죠. 비동사의 과거형 하면 뭐 am, are, is라고 쓸까? am, is, are라고 쓸까? 그게 좋겠죠. am, is, 비동사의 현재형 먼저 쓰는 거죠. am, is, are가 현재형인데 am, are, is라고 안 쓰고 am, is, are라고 쓴 이유가 am하고 is의 과거형은 was고 are는 뭐다? were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일단 그렇다면 was랑 같이 쓰는 게 여기 있던 애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이거랑 it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나는 붙여넣기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된다 I was he was she was it was it은 너무 작네요 더 확대 안 되나 이거 이게 최대야? 이게 최선이야? 이런 것들과 함께 워드가 사용됐다. 여기 뭐 여기에 올 것들이 뭐 일단 뭐 you, we, 뭐 they 이런 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You were, we were, they were 이렇게 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뭔가 긴게 있습니다. 그럼 안만 길어봤자 꼭 해보고 뭐 이제 막뭐 문제 다음 중 틀린 거할때뭐 이런 거 틀리는 애들은 이렇게 보이나 봐. is 뭐아어뭐 이거 이건 아니고 이게 was 이렇게 쓰고 was Andy and James 뭐 going there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was Andy and James going there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맞았다고 하는 애들은 이게 이렇게 보이나 봐, 글자가.
알겠습니까? 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누 얘기했는데 문제를 풀때 제발 뭐 해봐라. 제발 전체의 뜻. 됐습니까? 전체의 뜻을 꼭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적용해 보라는 거. 이거 데이잖아요. 이거. 그럼 이게 와야지. 워즈 데이가 어딨어, 이 멍청아. 월 데이지. 자, 그래서 일단 현재형은 I는 am인데 am의 과거형은 was고 you는 are인데 were고 그 다음에 she는 is인데 was고 it은 is인데 was다 하는 거뭐 간단하죠. 뭐 초딩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의 밑줄을 긋고라고 하고 읽고 우리는 뭐한 다음 뭐 찾기 끊어읽기 한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 when에 대한 대답 찾기라고 하면 되겠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니라고 했을 때 전부 다 when이 될수 있는 부분에다 밑줄을 그으란 얘기죠. 빈칸에 알맞은 것 써라. 그럼 일단 뭐 I was so happy yesterday. 그러면 어떤 뭐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건 그렇죠 yesterday죠. 그러니까 뭐 끊을게 하면 I was so happy. 누가 다 나는 매우 행복했다. When 그러니까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you로 바뀌니까 얘도 뭐로 바뀌니까 when were you so happy? 언제 그렇게 행복했어? 어제 행복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뭐 we니까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작년 겨울에 아니 자 한글 이제 영어 순서대로 선생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last winter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우리가 작년 겨울에, 지난 겨울에 파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in Paris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last winter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last winter가 밑줄을 그어야 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부사 여기서 관로하고 구는 왜 했냐. 그러니까 부사란 몇 개의 단어를 가리키는 거고, 한 개의 단어를 갖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사구란 몇개 이상? 두개 이상의 단어가 끊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뭐 끊어읽기 할때뭐 이렇게 끊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띄어쓰기 표시한 거지. 이게 무슨 끊어읽기야? 끊어읽기란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여섯 가지 질문.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했더니 누가 우리가 뭐 한다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누가다를 붙여놓죠.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in Paris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last winter도 뭐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in Paris란 대답 듣고 싶다. last winter란 대답 듣고 싶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Angry Birds 뭐 my favorite game. 그럼 얘 끊어읽기 하면 어디서 끊깁니까? 그렇죠,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 다음에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그렇죠. 그때 Angry Bird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자,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것 얘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이거 분명히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면 원래는 소문자 써야 되는데 왜 대문자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게임 이름이라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 게임 이름이, 이 게임이 앵그리 볼드가 아니고, 앵그리 볼즈였다 치자. 그러면, 앵그리 볼즈였는데, 여기도 대문자 쓰고, 여기도 대문자 썼어. 그러면, 앵그리 볼즈, 한번 길어봤자, it.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S가 붙어도 뭐야? 그건 그냥 어떤 게임의 제목이야. 화난 새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이름이잖아.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지인이의 약점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눈치가 약간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면함으로 커버하세요. 열심히 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지인아, 그게
물론 뭐 너의 취향이고 그렇게 한데 그게 그걸 어떻게 고치라고 선생님이 충고해주기도 좀 애매하긴 해. 사실 그걸 뭐 어떻게 고치겠어? 네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신경 안 쓰는 거고 뭐 그래도 별 상관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초등부터 고등까지 쭉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곧 초등 때부터 시작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사회인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여러 다양한 친구들이 뭐 초딩 때 어떤 모습이었고 중딩 때는 어땠다가 뭐 고딩 때는 또 어떻고 이런 거쭉 관찰을 하잖아. 그렇죠? 유형별로 이렇게 뭐 사람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너는 어떻게 내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닌데 근데 아 이때 이런 친구들이 저 때는 저런 능력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건 잘하고 그때 이런 것은 조금 더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니기 때문에 저것 좀 힘들어진다 이런 것은 보이거든. 그렇죠? 지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쉽게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데 눈치가 없다라고 하자 그래. 저도 인정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이런 유추라는 능력이 있어. 유추라는 능력. 그러니까 뭐 유추라는 능력을 좀 쉽게 설명하면 뭐를 하나 보여줘. A하고 뭐 A하고 D를 붙여놨어. 이거는 C하고 여기 뭐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를 찾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애널로지스라고 하는 그 학습 그거 그런 거거든. 이런 거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고쳐라? 뭐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이 좋아진다? 이건 딱 없어. 왜냐하면 약간은 국어적인 부분이거든. 우리말적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꾸 뭐라고 하면 될까 뭔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연달아 뭔 일이 자꾸 생긴다 치자 그러면 그렇다면 요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방식의 그 학습이라든지 그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네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네가 충분히 그 부족한 좀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근데 너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장점은 그것도 있어. 청각 집중력. 뭔가 딱 그게 뭐냐면 어떤 소리를 듣고 그대로 미미킹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건데 그게 좋은 친구들은 뭘 잘하냐 하면 통문장 암기를 잘해요. 어떤 문장 암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장점이 있는데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고 가끔씩 그 영화 같은 것도 좀 보고 하세요. 그래서 지인이 내가 듣기로는 너 영화 같은 거 되게 안 보잖아. 그렇죠? 근데 영화나 아니면 추리 소설 같은 거 이런 거좀 읽으면서 아 범인이 누굴까? 생각해본다든지. 그렇습니까? 이런 게 지금 조금 하는 게 선생님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미주지 부분은 어법상 발의 고쳐라. 4번 아였군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 그랬냐면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Angry Birds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Angry Birds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어쨌든 여기에 Angry Bird라고 하든 Angry Birds라고 하든 어쨌든 여기에 대문자고 여기도 대문자라면 얘가 무슨 명사인 거고? 고유 명사인 거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암만 길어봤자 이게 S가 있건 없건 뭐다? It이라는 거. 자, 전에 이거 할때 분명히 지인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이거 이래.